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천성관 광주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안철수 대표가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예. 당내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의당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정당의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이런 것들은 당이 새롭게 제도약을 위해서 상당히 축제 분위기인데 지금 예. 국민의당의 내부 상황으로 본다면 굉장히 살얼음판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의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안 전 대표의 출마 소식을 접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지금 국민의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꼴찌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한 정당 지지도에서 최하위를 달리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구나. 뭐 하등에 이상할 게 없고 네. 국민의당 내부에 어떻게 보면은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우리가 5월 9일 날 그 대선 후보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미 이제 1등도 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등도 아니고 3등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뒤에 더불어서 터진 증거 조작 제보 사건. 네. 물론 뭐 법률적인 책임으로부터는 당 지도부는 피하기는 했습니다만 정치 도덕적인 책임까지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 네. 또 그와 더불어서 안철수 전 대표 스스로도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불과 얼마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대표에 출마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 팀에서도 뭐 예상보다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걸 물어서 예. 감독이 퇴진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 새로운 감독을 이렇게 선임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앞에 전임 감독이 다시 감독이 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철수 전 대표의 이번 당대표 출마하고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 내부의 분위기는 굉장히 냉랭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광주 전남 지역 여론도 좀 싸늘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광주 전남에서도 사실은 뭐 당 내부뿐만이 아니라 광주 전남 지역민들께서도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거의 예상치 못한 예.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냉랭한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분인 것도 맞겠고 또 증거 조작 제보 사건하고 관련해서 그 이제 구속이 된 이유미 이준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대선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영입하신 분들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과연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하고 관련해서 지역 민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 민심을 제대로 잘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출마의 변에서 얘기했던 전국 정당화를 물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과연 이 우리 호남 지역이 안 전 대표에게는 어떤 극복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민심은 굉장히 싸늘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 전 대표가 다시 출마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 전 대표의 명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얼핏 밝혔습니다만 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제3야당으로서 국민의당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문재인 정부 여당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해야 되는데 예. 견제보다는 오히려 협조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가장 근본적인 그 안 전 대표의 생각은 그거 같아요. 지금 이제 당대표의 후보자로 나서신 분들, 저 대표적으로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의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분들이 당대표가 됐을 때는 뭐 혹시라도 민주당에 흡수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불안감. 어떤 위기의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 전 대표가 이제 출마를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당 후사, 뭐 이렇게, 백의종군
이런 얘기도 앞에서 했습니다만은 지금 출마를 선언한 마당에는 과연 이게 선당 후상인가? 일부에서는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건 선사 후당 아니겠는가?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갖고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물론 그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그랬는데 지금의 분위기. 그래서 이제 지금 당 대표에 출마하신 분들이 당권을 잡고 내년 지방선거를 치렀을 때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것이 분명한데 예. 그래서 지방선거가 패배하게 되면은 당이 해체될지도 모르는데 자신이 자숙과 성찰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일종의 상당히 위기의식 조바심이 앞선. 그런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당대표 선거가 지금 27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끝까지 경선에서 이제 완주를 할 경우 이제 이 얘기는 일부에서는 후보 등록 마감이 11일이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좀 설득을 통해서 좀 제고해서 이제 출마를 거둬들이는 이런 것들도 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나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끝까지 이제 경선을 완주할 경우에는 이거는 분명하게 당내의 친한 그룹과 네. 비한 그룹의 이제 대결 어떻게 보면 또 호남과 비호남의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과연 이 당 경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이 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후폭풍과 또 안철수 후보가 당 대표에서 탈락을 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네. 지금 국민의당의 전당대회 당 대표 결정은 국민의당의 향후 앞으로의 진로에 상당한 타격을 네. 미칠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국민의당의 전국이 혼란스러운데 반면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곡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광주 연남 집단 탈당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지금 이제 국민의당에 이제 주로 이제 일반 당원이라든가 기초의원을 지금 현재는 그런 수준의 이제 탈당입니다만은 지금 그 국민의당의 탈당 사태는 지금 뭐 안철수 대표의 당대표 출마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전 이제 5월 9일 대선 때부터 이제 일부 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예. 특히 이제 증거 제보 조작 사건. 또 이게 또 한 번에 고비가 됐고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는 안철수 대표의 당대표 출마 선언과 더불어서 집단 탈당이 조금 가시화될 수 있다. 물론 뭐 탈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에 입당을 하거나 또 과거에 민주당이셨던 분들은 복당을 하는 문제가 되는데 뭐 복당이라든가 또 복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이라든가 공천에서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선거에 출마하시는 입지자분들께서는 당선이 최우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당선 가능성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기초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부분 탈당은 가속화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지역의 23명의 이제 국회의원분들 예. 가운데는 아직 뭐 탈당 얘기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또 3년 후는 또 총선이지 않겠습니까? 네. 총선을 생각한다면 선거의 기초 단위가 되는 기초 의원들의 탈당이 많이 이어진다 그러면 예. 그게 명분이 돼서 국회의원들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성관 광주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